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오그돈입니다. 이 자리에는 은행 조계종 총무장님, 또 금전총리 본부사 안장이신 김우대종 선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원정 높은 대학생들이 모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 조직위원장이신 박수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님을 비롯해서 10만 불도들이 이곳 의 넓은 시민공원을 가득 비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산과 경남이 모이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하고 놀라운 장면 부처님의 가비가 깃든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전국의 불자님들의 마음을 부산 경남의 불자님들이 대표하여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광고의 박수를 가슴으로 칩시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는 진실과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짓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전제나 성립도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적 진실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분열이 뭉쳐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에 맞게 우리 부산과 경남지역의 종단과 종파를 초월하는 화합과 단결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지, 중심도시 이곳 부산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대역사가 이러한 모양이 대축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거짓과 분열을 넘어 진실과 만족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 세상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특히 멀리 서울에서부터 오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또한 우리의 이웃에 있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도 항상 보고 싶어하는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께서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반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그 바쁘다고 불구하고 김종은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함께 하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에게 소득단을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김두관 의원님도 이 지역구인 김영춘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은 얼마나 불신이 기존에는 내게 함께해 주십니까? 이분들에게도 뜨거운 감명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너무 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빨리 인사를 보내고 이제 불자님들끼리 또 대화하고 말씀도 듣고 또 나중에 송가인도 보고 이런 행사가 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경남이 함께 오랜 기간의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흠뻑흠뻑 흘리면서 새로운 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부족합니다만 이제 새롭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보이는 이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는 12월달에 열릴 한아시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인정 발전에 특등적인 역할을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이 보여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향수로 부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불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부산시민 여러분은 5번 부산 광역시장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시민과 부산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 올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축제